수트로 이제 안드로이드 코드 삽입하기에 대해서 강의할 하영우입니다. 강의는 총 두 개로 구성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제 안드로이드 인젝션, 그 안드로이드로 코드 삽입하기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수트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본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해야 될 거는 제 프로젝트 이제 GitHub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다운로드 하는 건데요. 이렇게 제 GitHub에 가서 이제 클론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기본적인 그 프로젝트를 다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서 제 강의 따라가시면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디컴파일을 하기 위한 재료인데요. 여기서 얘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덱스투자 이제 GitHub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은 파일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버전하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덱스투자에서 APK 파일을 이제 자 파일로 디컴파일을 했다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시적으로 보기 위해 한 툴이 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JDGUI라는 네, 프로그램을 씁니다. JDGUI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가셔서 네, 그 필요하신 거, 그리고 플랫폼에 맞는 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수트를 왜 써야 되냐, 이제 코드 삽입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저희가 어떤 로직을, 기존 앱 같은 거에 이제 로직을 좀 추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저희한테 맞게 어떤 앱을 커스터마이즈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컴파일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디컴파일링 툴을 다운받으라고 한 거는 이제 테스트할 때 잘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렇고요. 네, 그래서 my injector, 제 이제 GitHub를 이제 클론 하시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인데요. 여기에 있는 apks 폴더는 그 저희 이제 input 파일, 삽입 파일, 대상 파일, 그리고 inject add-on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apk 코드 삽입에 필요한 그런 apk 파일들이 있고요. output 디렉토리는 저희가 이제 빌드를 삽입을 하면은 그 아웃풋이 이 폴더 안에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 util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서포트를 위한 어떤 메소드들이 정의가 돼 있어요. instrument util은 이제 코드 삽입에 필요한 어떤 메소드들이 정의가 돼 있고요. myInjector.java는 이 프로젝트를 돌리기 위한 어떤 메인 클래스가 그냥 담겨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인젝터 컨피그를 부르는데, 인젝터 컨피그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삽입할지가 정의되어 있는 부분이 인젝터 컨피그고요. 그리고 sign.sh 이거는 쉘 스크립트죠. 그래서 apk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걸 이제 사인을 하기 위한 네, 그 쉘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이제 기본은 여기 노이드 시리우스라는 분이 그 올려주신 거를 이제 수정해서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트 튜토리얼이 있어요. 그래서 수트가 이제 코드 삽입 말고 다른 기능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뭐 콜 그래프,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할 안드로이드 인스트루먼테이션,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기능이 있으니까 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인데요. 저희가 이제 수트를 실행을 하면은 인터널 트랜스폼이라는 이 메소드가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코드를 삽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네, setup to injector config. injector config 보시면 여기 인터널 트랜스폼 있죠. 인터널 트랜스폼을 돌리면서 이제 삽입이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바이트 코드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 수트가 이제 자바만 지원을 하는데,
이제 자바 코드를 삽입하는 게 아니라 자바 이제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하면은 바이트 코드가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그 바이트 코드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 코드를 이제 저희가 삽입을 하거나 이제 보려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한번 어떤 앱을 제가 만들었는데 그 앱이 이제 어떻게 바이트 코드가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가 만든 그 테스트 앱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이 Edit 3에 이두 개의 합이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덱스도 없는 상태고 투두 밑에 있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덱스 클래스 로더가 없는 상태고 이 부분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이제 이 앱이 어떻게 바이트 코드로 출력이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그 보기 전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지, 어떤 메소드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클래스 애널라이즈와 is 메소드 애널라이즈만 true를 해주시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돌리는 건 그래들로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래들 loop run algs apk에 있는 저희는 input.apk를 가지고 할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네, 처음 첫 빌드는 네, initialize를 한다고 조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시간은 한 10초에서 20초 사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네, 여기 build successful 나왔네요. 네, 이게 전부 다 여기는 메소드고 여기는 클래스들이네요. 클래스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이 많은 것들을 사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원하는 클래스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보도록 하고 이제 메소드들은 이 정도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관련된 메소드. 그래서 R 찍혀 있는 건 사실 볼 필요가 거의 없고요. 여기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 $1 이거는 이제 이너 클래스들이 메인 액티비티 안에 있는 이너 클래스들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온클릭이 있는 거 봐서는 아마 그 에딧 아니 버튼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에딧 텍스트 뭐 이런 메소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온크레이트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삽입을 할 때는 그 어떤 메소드를 찾고 그 메소드의 바디에다가 저희가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메소드에 이제 삽입을 할 건지 여기서 볼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onCreate랑 onClick에 이제 삽입을 할 겁니다.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메소드가 있는지 봤으면은 저희가 이제 삽입하려고 하는 대상에 한번 그 바이트 코드를 한번 볼게요. 바이트 코드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그럼 얘는 다시 일단 false로 해놓을게요. 얘는 다시 false로 해놓고 이거를 돌릴 건데요. 이거는 아직 네,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삽입하는 게 이제 삽입 메소드가 이건데요. 제가 이제 따로 만들었고요. 저희 아직 삽입은 안할 거니까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 이건 애프터 이그 삽입하고 나서 이제 바디 찍는 거라서 이거는 이것도 이제 주석 처리를 했고요. 삽입하기 전에 이제 바디가 어떻게 찍히는지 이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드 그래 돌아가는 게 끝났고요. 네, 요렇게 나옵니다. 뭔가 자바랑 조금 달라 보이죠? 이게 onClick인데요. 이제 onClick을 한번 보시면 여기가 local variable. 그래서 여기 앞에 i가 붙는 게 primitive type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뒤에 이제 R이 붙는 거는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직을 한번 보면은요, 이 액세스를 통해서 아우터 클래스에 있는 그 어떤 필드 값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뭐 edit text, 얘는 edit text를 리턴을 해주네요. 이렇게 리턴을 받아서 R5에 넣었고, R5에서 get text를 해서 R6에 넣고, R6에 있는 거를 to string을 해가지고 R3로 받네요. 그 다음에 이 R3를 다시 parse int를 해가지고 integer 타입으로 이렇게 받고요. 같은 반복을 다른 edit text에 대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i0, i1이 나왔고요. 이 두 개를 합하고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edit text에 넣을 건데요. 요거는 이제 string builder는 이제 to string 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append를 한 다음에 to string을 해서 여기 R3를 집어넣죠. 이런 로직입니다. onCreate은 뭐 find view by id 해가지고 이제 id 설정해주고 그런 것들밖에 없네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필드를 이제 저희가 삽입을 어떻게 하느냐까지 이번 시간에 아마 볼 것 같아요. 네, 필드를 어떻게 삽입할 건지에 대해서인데요, 이제 add fiel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보면은 instrument util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여기 add field라는 게 있어요. 이제 add field를 쓰려고 보니까 여기 suit 클래스, 그 다음에 string 이름, 그 다음에 type, 그 다음에 modifier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거는 이제 어떤 클래스의 필드로 넣을 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타입인지, 아니지, 그 필드의 이름, 그 다음에 이거는 필드가 어떤 타입을 가질 건지, 그 다음에 이 뒤에는 그 어떤 모디파이어로 할 건지. 그래서 이 밑에 간단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위에는 그냥 수트 클래스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트 필드에서 테스트 필드로 이제 리턴 값을 받고, 여기서는 사실 그 리턴 값을 안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없긴 합니다. 그래서 add 필드를 해서 이 A의 클래스에 dex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달빅 시스템에 있는 dex 클래스 로더라는 타입을 가지는 애를 만들 건데 그 모디파이어는 public static입니다. 네, 어떻게 되신데 아시겠죠?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삽입을 실제로 해볼게요. 삽입을 실제로 해볼 건데 여기 인젝터 컨피그 보면은 여기 isInsert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네, isInsert를 할 건데 제가 아까 수트 클래스, 이제 어떤 클래스에 넣어야 될지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 애널라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클래스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true를 해주고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고요. 그래서 vi test.text 해서 들어가면 여기 클래스가 쭈르륵 나오죠. 이제 저희가 필드를 어디다 넣을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다시 가봅시다. 저희가 지금 이게 삽입된 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투두까지 돼 있는 게, 저희가 봤더니 메인 액티비티에 dex라는 필드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메인 액티비티를 찾아볼게요. 하고 찾았더니 이거는 아까 제가 이너 클래스라고 했죠. 메인 액티비티 안에 있는. 그래서 얘는 아니고 여기 있네요. 1386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인 액티비티 인덱스를 1386번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삽입을 할 거예요. 필드를 이렇게 풀고 isInsert true를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자마자 이걸 false를 하고, 네, 이거를 이게 false가 하는 이유가 이 internal transform을 그 여러 개 스레드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isInsert가 계속 true면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이제 동시에 이걸 삽입을 하려고 해가지고 이미 있는 필드를 또 삽입을 하려고 한다 하고 이제 에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시자마자 이제 여기를 false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get application classes를 하면은 그 클래스들이 쭉 이제 array의 형태로 들어와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array에서 저희가 원하는 클래스의 인덱스, 아까 1386번 제가 main activity 인덱스에 넣었죠. 그래서 그게 그거를 이렇게 넣고 수트 클래스로 타입캐스팅을 해서 네,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러면 A에는 지금 그 main activity 클래스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add 필드를 해서 이 main activity 클래스 안에 dex라는 이름을 가지고 dalvik 시스템 dex 클래스 로더 클래스의 타입인 이제 필드를 만들 건데 그 모디파이어는 public static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네, 끝이 났네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바디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아웃풋이 들어오면은 네, 인풋잡 APK가 생겼죠. 그래서 dex 2자를 돌려서 얘를 이제 디컴파일링을 하고요. 제디GUI를 켜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아웃풋에 있는 인풋 점, 네, 이렇게 들어가시고 메인 액티비티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면은 퍼블릭 스태틱 덱스 클래스 로더 덱스가 들어가 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잘 들어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다른 바디들 어떻게 삽입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